악셀을 밟았을 때 한 템포가 늦다. 호수가 터지면 이제 구동장치 이상이나 안에 보이세요? 고무? 고무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성품들은 오일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아예 완벽하게 수정을 했어요. 탈거할 때도 이렇게 하면 얘가 부풀음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리스폰스가 빨라지는 장점이 있어요. 호수가 이렇게 말랑말랑해. 이렇게 말랑말랑하지 않거든요, 이게. 네, 시동을 걸고 요거 악셀을 한번 밟으면 호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악셀 한번 밟아봐. 악셀을 밟으면 터보의 압력이 엔진으로 전달이 되는 그 인터쿨러 호스예요. 인터쿨러 호스다 보니까 악셀을 밟을 때 확 하고 부풀어 오르잖아요. 압력이 굉장히 많이 가해지는 호스거든요. 요 호스 한번 빼서 장착되어 있는 호스를 제가 뺐어요. 원래 제품과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호스가 이렇게 주름이 가 있죠. 이게 헐렁해, 헐렁해. 요건 이제 정품은 아니고 동일한 애프터마켓 제품이에요. 땅땅하죠, 벌써. 안에를 비춰보기가 좀 어려울 테니까 잘라볼게요. 이미 이제 터지기 직전이고 이 상태에서 호스가 터지면 이제 구동장치 이상이나 터보에서 나온 오일이 튀어가지고 엔진룸에 막 오일이 묻는 사태가 벌어져요. 이 안에 보이세요? 고무? 고무가 이미 노후가 돼서 이거 봐요. 이거 다 떨어지잖아요. 이게. 떨어지는 거 보이죠, 이거? 그쵸?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터보에서 오일이 전혀 넘어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예 안 넘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오일이 넘어오면서 인터쿨러의 호스에 묻고, 이게 고무 재질인 이 인터쿨러 호스는 고무에 불어서 오래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화되고 오일에 불고, 그래서 이 가루들 이게 터져서 이제 구동장치 이상이 뜨는 것도 문제지만 이 가루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거 엔진으로 들어가죠, 이거. 그래서 B47 엔진 탑재된 520D 모델은 후드 열고 손 이렇게 넣어서 이쪽 호수, 운전석 쪽 호수 한번 만져서 팔만 집어넣고 이 호수 한 번만 잡으면 호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한 번만 누르면. 너무 말랑하다 그러면 꼭 예방정비 해주세요. 이거 꼭 교환하셔야 돼요. 디젤 차량들의 인터쿨러 호스들이 터지는 이슈가 좀 있었는데, 기존 차량에 달려 나오는 기본 호수, 이런 고무 재질에 이 안에 이제 실이 들어가 있는 재질이거든요. 이 호스의 문제점이 뭐냐면 터보에서 흘러나오는 오일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 오일들이 호스에 묻어가지고 고무랑 오일이 붙으면서 고무가 삭아버려요. 그래서 찢어지고 터지고 하는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지난번에 이렇게 실리콘 호스로 제작을 했었어요. 호수를 따로 제작했어요. 실리콘 호수로. 요거는 이제 안 터지겠죠. 재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실리콘. 자, 악셀 한번 다시. 꽤 많은 분들이 이 호수를 되게 사랑해 주셨고 많이 장착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제 하시면서 보니 다른 건 다 문제 없다. 제품 자체에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데 장착이 너무 어렵다. 핏이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잘 안 꽂힌다는 단점이 조금 있었어요. 물론 이 홀을 정확하게만 맞추면 힘을 싹 주면 꽂히긴 하는데 빡빡한 느낌이 좀 나가지고 자가정비 하시는 분들이 장착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고 불만이 있으셔가지고 완벽하게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장착해보면 520D 초기 모델 정품을 끼는 것보다 이게 더 장착하기가 쉬울 거예요. 이게 후기형 모델의 클램프를 갖다 썼기 때문에. 이 호수도 지난번과 동일하게 이 주황색과 검정색 두 종류로 제작이 됐고 클램프 부분이 정품으로 제작이 됐어요. 당연히 이 안에 들어가는 실도 BMW 정품 부품과 동일한 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꽂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쥐바디에 들어가는 클램프는 고정 부위가 세 곳이에요, 이렇게. 근데 요즘에 나오는 BMW들 신형들은 네 포인트로 잡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정품이지만 신형의 정품으로 갖다 꽂았다. 그래서 장착할 때도 굉장히 편하고 탈거할 때도 이렇게 하면 클램프가 걸려요. 굉장히 간단하게. 위아래만 바뀌지 않으면 자가장착도 가능할 정도로 간편하게 만들었다. 탈거할 때도 예전에는 여기에 스페셜 툴 걸어가지고 이렇게 딱 빼는 연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이 이렇게 딱 고정하면 클램프가 해지가 돼요.
그리고 이제 위아래 잘못 꽂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안 맞는다는 얘기가 되게 많으셨는데, 예전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위쪽에다가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서 출고를 했었어요. 개선된 제품은 스티커를 따로 안 붙이고 요 마크가 있는 쪽이 엔진 쪽으로 가면 이게 위쪽이에요. 엔진 쪽이 위쪽이니까 마크가 있는 쪽이 내가 보이는 쪽으로 장착하면 돼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깔끔하게 포장지까지 저희가 제작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검정과 주황색 제품 두 가지로 똑같이 출시가 됐고, 취향에 따라서 정품 같은 느낌을 받고 싶으면 검정, 좀 약간 스페셜한 느낌을 받고 싶으면 주황으로 이렇게 장착하시면 되고, 완전한 고무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성품들은 오일에 굉장히 취약해요. 물론 실리콘도 오일에 그렇게 강력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실리콘 재질이라 기존의 정품의 고무 재질보다는 내구성이 좋습니다. 이 호스를 개발한 가장 큰 목적은 내구성 향상. 애프터 제품들의 내구성이 굉장히 좀 짧은 경향이 있는데, 그런 내구성을 좀 향상시키는 것과 더불어서 출력 향상이라기보다는 악셀을 밟고 반응 속도의 향상을 꾀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인터쿨러 호스는 굉장히 강한 압력으로 엔진 흡입구에다가 공기를 넣어주거든요. 터보 차제에서. 그때 얘가 확장이 되면 안 돼요. 확장이 되는 순간 이 호스에서 공기를 머금고 있다가 엔진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리스폰스가 느려져요. 반응성이 느려진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실리콘 호스의 가장 큰 장점은 이게 물론 알루미늄 파이프로 만드는 것보다야 당연히 단단하진 않아요. 알루미늄 파이프가 좋긴 하지만 엔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인터쿨러 호스를 알루미늄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인터쿨러가 엔진에 붙어야 되거든요. 이 차의 구조상 이렇게 꺾이는 플렉시블함이 꼭 필요한데, 플렉시블함에서 얘가 단단하지 않으면 얘가 압력을 부풀었다가 들어가고 부풀었다가 들어가면서 얘가 머금는 시간 동안 차의 가속이 느려져요. 그래서 튜닝용 호스, 실리콘 호스의 가장 큰 장점은 그거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거예요. 안에 실로 돼 있지만 한 번 더 실리콘을 바깥에다 더 감은 형상이기 때문에 얘가 부풀음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리스폰스가 빨라지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 장점을 생각하고 장착을 하시면 된다. 튜닝용 호스를 끼는 가장 중요한 이유, 악셀을 밟았을 때 한 템포가 늦다 그럴 때 실리콘 호스를 쓰면 아무래도 리스폰스가 좀 빨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개선이 됐으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 저희 비즈니스 메일로 정비 업체들은 주시면, 사업자 등록증 주시면 저희가 납품을 해드릴 거고요. 개인 판매는 네이버에서 장용석 인터쿨러 호스 치면 나와요. 내 차를 부탁해 공식 온라인 판매처 KT모터스 저희 부산점 대표가 도맡아서 팔고 있으니까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구매할 수 있어요. 이거 장착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기존의 호스들 이렇게 빼면 이봐, 이 안에 오일이 어마어마하게 고여있잖아요. 여기 이 오일들이 호스에 계속 묻으니까 불어버리는 거거든. 요거 새거 개선된 제품이에요. 여기 로고 있는 쪽이 엔진 쪽으로 당연히 요 밑으로 가겠죠. 부드럽게 그냥 쑥 껴줘요. 쑥 이렇게 쉽게 들어가. 정품이랑 장착에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개선품을 내놨으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세요. 장착이 아주 수월해졌어. 차량에 문제 생기면 연락 주세요. 1544-2287이에요 이 정도 광고는 해도 되잖아.